임대사업자가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 모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무사항 한 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공적인 의무사항 너무나 많죠. 그 중에서 여태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임대사업자가 모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무사항 한 가지, 바로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기 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들었을 때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던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만 잘 지키면 되니까 그 범위 안에서 세입자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별다른 생각 없이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했을 겁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분들도 별 생각 없이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그 룰에다가 세입자가 갱신 청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니까 2년 더 살게 해주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역시나 세입자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재계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임대사업자의 공적인 의무사항을 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2015년 12월 29일 날 기존의 임대주택법에서 민특법이 분법되면서 최초로 시행이 될 때 그때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단지 그동안 임대사업자도 몰랐고 임차인인 세입자도 몰랐던 거죠. 그동안 몰라서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앞으로도 세입자가 모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된 후에 세입자분들이 임대차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임대사업자가 폐지되면서 자진말소를 선택하는 임대사업자분들이 세입자에게 자진말소에 대한 동의를 구하다 보니까 세입자분들도 본인들이 자진말소를 동의해 줬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아야 하니까 임대사업자법인 민특법까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도 주장하게 되고 역시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지자체에 신고도 하는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임차인들이 몰라서 넘어갔던 부분들, 그 중에서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사업자가 거절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임차인분들도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임대사업자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체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 제45조에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1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또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민특법 시행령 제35조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1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1호를 보시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호는 임대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호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호는 민간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호는 민간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6호는 법 47조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민특법 제47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보면 1항에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은 제1항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호를 보시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실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사계약조건 제6조와 제7조에 담겨 있습니다. 제6조 임차인의 금지 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호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호 민간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호 민간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앞선 민특법 시행령에서 봤던 내용이죠 4호 민간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거절할 수 있지만 이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법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임대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때에는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민득법 제67조 과태료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호를 보시면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5조가 뭐죠? 그렇죠. 이미 말씀드렸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임대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위반한다면, 위반해서 재계약을 거절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이 말이 곧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그런 사유가 아닐 때 재계약을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언제까지?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별 문제 아닌 것 같아. 아니, 재계약을 거절할 때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지 그게 아닌지 지자체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된 이후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분 중에서 혹시 세입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세입자가 이와 같은 사실로 걸고 넘어지면 임대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공적인 의무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흘려듣지 마시고 유념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